저 친구가 저 사과를 키워보고 싶은 모양이야. 뭐 꼬치꼬치 캐묻더라고. 과수원이 어디냐, 얼마나 크냐, 명의는 네 거로 돼 있냐 하다못해 그것까지 물어보더라고. 부러웠겠지. 태생이 농사꾼인데 저라고 왜 땅 가진 사람이 부럽지 않겠어. 완자? 어. 아, 과수원 너 처음 와봐. 뭘 그렇게 골똘히 봐. 아이고. 야, 한필아. 나 신세 좀 짓자. 나 여기 며칠 더 있어야겠어. 왜? 안 되냐? 아니야, 그렇게. 야, 근데 너 여기 무슨 볼일 있냐? 아, 자, 좋은 아침입니다. 아, 예, 오셨어요? 예. 이게 뭡니까? 시성내물입니까? 아, 예, 저희 장인어른 과수원 거예요. 저 맛 좀 보시라고요. 작은 건 제가 약소예요. 예, 그럼 고맙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난 없습니다. 아, 예, 뭐 서로 다 주고받아야 되는 건 아니죠. 제가 수몰민이라서 그럽니다. 예? 명절이 무조건 즐겁고 반가운 사람이 아니라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익숙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예, 예. 되면 가겠지. 아, 가도 벌써 가야 할 인간이. 아, 이틀씩이나 저러고 싸돌아다니니까네 하는 소리래. 아니, 그 인간 말이야. 혹시 자네들이 뭔가게 붙잡고 있는 거 아니래? 아니, 그 친구 여기 구경 다닌단다. 구경? 뭔 놈의 구경? 아니, 그냥 요 일대를 한번 이렇게 다 밟아보는 모양이야. 어저께도 그 덕계 송정 오지 이쪽을 다 둘러봤다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팔짱 늘어졌네. 남들은 새가 빠지고 일하는데. 아이고, 씨. 혹시 그 인간 말이야. 빌붙을 심사 아니래? 뭐? 아, 그저 뭐, 보안이 개털신세 같던데. 말년에 오갈 데 없으니까, 내마. 안면 몰수하고 비비러 온 거 아니래? 자네들한테. 아니야, 그 우연히 만난 거야. 여기 저 오자고 한 것도 내가 다 벗은 거야. 아, 그럼 어떻게 여기 와서 살 생각을 하겠어? 반겨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지가 더 잘할 텐데. 아, 그놈 속을 누가 알아? 그 흉악한 속을. 아이고, 아무튼간에 바닥 내쳐져버려. 가자, 더 끼고 있다가는 봉변당할 수도 있어. 아니, 그렇다고 어떻게 강제로 가라고 그래요? 자기가 알아서 가면 몰라도. 아이고, 그러게 말이야. 듣고 보니 짠하네요. 고향이 얼마나 그리웠으면은 자기가 살던 데도 아닌데 다른 동네로 그렇게 돌아다녔겠어요. 아이고,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게, 아이고, 고향이 참 뭔지. 아, 근데 이거 뭔데 이렇게 죄다 꺼내놓고. 아이고, 창식 씨요. 응? 마음대로 사먹을 형편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줄 수 있는데 좀 줘야죠.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마음 안 하면 참, 그냥 다 퍼져, 다 그냥. 아, 이제, 어디 하우스 가냐? 예. 아, 잘 됐다. 너 이거 좀, 의사선생님 좀 갖다 드려라. 밤하고 대추다. 어, 내가? 그래. 아니, 근데 왜 그 친구까지 챙겨? 아, 얘기했잖아요. 그때 우리 고추를 30근이나 팔아줬다고요. 엄마가 가면 안 돼? 왜 날 보내려고 그래? 너 지금 하우스 가는 길이잖아. 나도 바빠. 할 일이 많다. 자, 빨리.